컴퓨터 중 고고싱 컴퓨터에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오늘은 이 3080Ti라는 녀석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컬러풀에서 제품 제공을 받았고요. 가장 화려한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이 불칸 제품들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엽간지 아니겠습니까? 또 불칸이라는 게 직한 그런 제품이고요. LCD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LCD 가이드 한국어는 없네요. 조립할 때 또 옆에 또 기스나지 않게 별로 열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걷어내면 흉기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묵직함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보조 커넥터는 8핀짜리가 총 3개, 쿨러가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따로 돌지 않는 것 같아요.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CD가 올라가서 라이저 킷을 세우셔도 이렇게 LCD를 보실 수 있는 이 창이 함께 루멀 모드, 파워 모드를 함께 켰다 끌 수 있는 이런 스위치 함께 들어가 있고요. HDMI 하나와 DP 포트 3개. 여기 또 뭐가 있네. 그래픽카드 지지대와 그리고 이 케이블선은 여기 옆에 LCD 창 이런 거 만지는 건가?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요. 한 번씩 언급을 드렸죠. 영상 인코딩 할 때 그래픽카드로 인코딩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3060 제품과 그리고 이 제품 어느 정도의 인코딩, 렌더링 속도가 올라갈지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고 바로 출발하시죠.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많이 훔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린 벤치는 국민벤치 타임스파입니다. 각각 총점 9,036점, 17,229점, 그래픽 단일 점수로는 8,732점, 19,016점이 나왔습니다. 벤치를 돌린 사양은 CPU 5800X, 메인보드 MSI B550 박격포 제품을 사용한 삼성 16기가 2장 32기가, 벤치 그래픽 점수 차이가 45% 정도 차이가 났는데 게임 성능은 과연? 간단하게 벤치가 돌아가는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사실 FHD에서 3080Ti를 돌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엔딩 결과에서도 렌더링 프레임, 평균 프레임에서 각각 57%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디세이 벤치 결과는 둘이 차이가 약간 붙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수치가 낮아진 탓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최저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쉐오툰과 비슷한 50%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다른 벤치를 해보고 싶었던지라 과연 인코딩에서 그래픽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가정으로 인코딩을 뽑아봤습니다. 처음으로 FHD 작업 완료된 시퀀스를 인코딩했고 결과는 3분 11초, 3분 52초로 각각 나왔고 성능 비율은 21%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 똑같은 시퀀스의 작업을 4K로 인코딩을 했고요. 결과는 각각 5분 30초, 4분 6초로 약 34%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악의 영상 편집을 하게 되는 분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지, 4K 영상 4개를 얹은 시퀀스를 4K 인코딩을 했을 때는 44%의 차이인 각각 18분 25초, 12분 45초로 이렇게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인코딩을 해야 하는 작업량이 많아졌을 때 3060과 3080Ti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무거움이 높아질수록 고사양 그래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영상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항상 끊김 증상에 프리뷰를 경험하게 됨을 느꼈는데 실제 컴퓨터 자원이 그래픽이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역시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뭐라고 결과가 원하는 것처럼 나오질 않아서 테스트 시간이 1시간이 넘게 테스트를 해봤으나 결론은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3080Ti 중에선 굉장히 상급 모델 중에 한 제품인데요. 막상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성능이 꽤나 준수하게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준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